아침 6시 47분 해가 밝았습니다. 아침까지 비가 좀 내렸고요. 바로 또 쇼지 호수 차가 벌써 좀 많네요. 안 돼, 안 돼. 나 안 돼. 긴장가? 도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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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나도 여기서 일하고 싶다. 이제 여행 네 번째 날. 이제 이틀밖에 남았고요. 뭔가 벌써 아쉽네요. 그리고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일단은 지금 우리 어디 가고 있어요? 이상한 전망대 하나 보러 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전망대 가려고 했는데 그 전망대 운영 안 하는 것 같아서. 아, 전망대를 운영했는데 갔다 오면 너무 늦어서. 아, 맞아요. 근데 그래도 어제 안 간 거 잘한 것 같아요. 뭐 해 지는 게 못 봤지만 그래도 저 호수 되게 쾌적하고 예쁘고 좋았습니다. 자리가 눅눅한데요? 걱정 덩어리 긴작가. 도로가 아주 예쁩니다. 너무 예쁘다. 조용하고. 아, 근데 또 등산 길이네. 아, 조금 보인다. 뭔가. 그러면. 근데 너무 천천히 가고 있다. 8시 직원 와서 문연해. 직원 맞나? 문을 누가 만져? 여기 뭐지? 토리? 탱크노 토리 올라왔는데요. 근데 사진 원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후지산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직원이 있을 때부터 그냥 돈 받는 것 같아. 나한테는 내라고 안 했는데 내가 그냥 냈어. 지금 들어가려면 내야 돼. 더 기다려도 똑같을 것 같아서 이제 갑니다. 왜냐면 계속 구름이 있어요. 좀 아쉽네. 네. 진짜 운이 좋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와는, 여기 오는 거. 약간 자연의 향기. 중간에 잠깐 멈췄습니다. 여기 신사 하나 있고요. 되게 나무가 커서 신기해요. 여기 다 엄청 커요. 와우. 이거 보고 멈췄습니다. 와우. 아, 카메라 안 당겨지는데 진짜 커요. 오. 이게 무슨 나무인지 뭐 한국은 잘 모르겠네. 5번, 6번? 응, 5번, 6번. 인연을 뭐 상징하는 나무인가 봐요. 근데 이 정도 크기면 진짜 몇 백 년 있을 것 같은데. 형태도 이게 같이 묶여 있는 것 같아요. 두 개의 나무이지만. 그냥 최소도 100을 넣어야지. 그래? 공간만 기원했습니다. 너무 많은 거 욕심 내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너무 예쁘다. 세계문화유산? Yes. 유네스코. 다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네. 헬로키티 부조 있어. 역시 일본은 헬로키티 진심이네. 왼손, 오른손, 이렇게 한번 먹어볼까? 조금 다네.
뭔가 안정감이 있어. 만족감이 있어? 여기 신사는 뭐 기대하고 온 거 아니지만 진짜 잘 온 거 같아. 세계 문화유산. 핑크색? 파란색? 왕따단이야. 키티 샀습니다. 키티. 저희는 태워서 뭐하지 이거? 역시 로썬은 맛있는 거 많아요. 이거 하나 먹어볼까요? 샌드위치. 이런 것도 있나요? 과일 샌드위치. 하나 먹어볼까요? 와, 커피. 후지산들 나와서 다들 로썬 앞에서 이러고 있는데요. 근데 저희 김 작가님 저기 계십니다. 전 찍었어요? 좀 찍었는데 여기도 구름이 많아서. 아, 그래도 그쪽 사이드 좀 보였죠? 처음으로 진입했습니다. 카드. 고속도로는 커피와 함께. 야마나카코? 야마나카코? 호수. 왔습니다. 여기도 후지산 보이는 큰 호수입니다. 근데 이제 구름이 많이 껴서 후지산의 꼭대기를 안 보여요. 날씨가 진짜 좀 안 좋다. 네, 그래도 여기서 열심히 촬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네요. 일본어 보니까 사진에 진심이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또 지금 비 오네요. 오늘 날씨는 진짜 계속 바뀌네요. 안개인가, 비인가. 와우, 이게 뭐야? 안 보여. 갑자기 날씨가 바뀌었네요. 많이 옵니다. 진구인가 이거? 바깥에서 썩은 계란 냄새가 들어오고 있어요. 유한 냄새예요, 유한. 천천히. 의자가 너무 귀엽네. 아직 따뜻하네. 카레 아니야? 응. 카레라고 쓰여 있는데 블랙 커리. 아. 오이. 갑자기 날씨가 확 개어버렸습니다. 가는 거 쉽지 않네. 작용이라서 그런지 계란 그냥 계란인데 좀 고소한 맛이 나요. 까는 거 쉽지 않죠? 그 막이 잘 안 되네.
저는 그 삶은 계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건 좀 맛있어요. 안 돼, 다시 얻어줘. 다시 앉겠어, 그걸. 야, 이거 무슨 소리야? 분화구네. 분화구에서 난 소리. 가스 나오는 소리 같아. 지금 다시 여기 올라왔습니다. 구름이 너무 많이 껴서 거의 안 보였는데 지금 조금 해가 나와가지고 보이거든요. 진짜 대박이다. 그때 그 홋카이도의 지역커쿠 느낌이랑 비슷해요. 여기는 화산가스가 나오는 지역 출입금지. 와우. 아, 저기 나오고 있어요. 그거 뭐지? 여기도 돈 넣고 막 이런 거에 식니다, 식. 돈 넣고 마시는 거야? 응, 지장보살. 와사비. 되게 화산소까지 생겼는데? 맛은 어떤지. 벌써 까매졌어. 맛있긴 한데 이따가 수습을 어떻게 하죠? 너 괜찮은데? 맛평가. 그냥 비슷한데 일반 그 하얀색 그 밀크랑. 공연 너무 쳐. 근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 잠깐만. 그래? 천둥번 계신다고 원해라. 아까 화장실에 있는데 방송 나왔어. 아, 나 못 들었어요. 안 보여요. 엄청 멀다. 헐, 이 정도면 못 들어오는 것 같은데 오늘? 여기 신사 안에 있는 식당에 왔습니다. 밥을 여기서 그냥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식권을 여기서 사는 거구나. 이런 것도 하나 먹을까? 그래. 하코네 신사 안에 있는 식당입니다. 떡을 샀고요. 이거 샀을 때 시아와세라고 하셔가지고 행복하세요 라는 의미죠. 이거 라이스 떡이라고 합니다. 그냥 떡이요. 안에는 안가. 안가? 팥? 네, 이거 냉장고에서 꺼내는데도 되게 부드러워요. 맛있어. 초이 소스 베이스. 따뜻해. 근데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냥 건강한 약간 그 사원밥 같은 느낌? 절밥? 하루 종일 좀 추워가지고 이거 먹으니까 좋네요. 면이 쫄깃쫄깃해? 그냥 인스턴트 우동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신사 들어갈 때는 손이 깨끗하게 씻어야 된대. 여기 나무들이 다 약간 비현실적으로 생겼네. 그치? 이거 뭐 먹으면 성취 뭔가 이루어진나 봐. 이런 의미인 것 같아. 그냥 아군 전 면이야. 아군 전 면? 어. 잠깐만. 나도 똑같은데? 개운. 내가 봤을 때 너 개운을 해야 될 것 같아. 그거 이런 신들이 있는데 다 좋은 거야. 장수, 미인, 막 지핑려, 용기. 이건 다 좋은 거야. 그래서 비싼 거야. 여기도 이것도 개운이야. 그 문을 좀. 근데 일본 사람들이 다 이거 뽑네? 이거 약간 문을 뽑는 것 같아. 거의?
자, 이쪽 오세요. 일본 분들 따라오세요. 다들 여기서 보시더라고요. 또 흉로 나오면 어떡해. 대길인데? 대길이라고? 어, 대길인데. 뭐 다른 뜻은 모르겠고 여기 운세는 대길이야. 그럼 만족해. 자, 이거 가져갑시다. 대길입니다. 또 제가 알고 있는 거 맞는지를 모르겠네. 이거 보시면 이 부조들이 다 옛날 거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이런 부조들이 집에 이렇게 데리고 가면, 모시고 가면 한 2년인가 2년인가 다시 그 부족을 원래 싸웠던 자리로 갖다 줘야 이게 아운이 안 들어온대요. 근데 뭐 저희는 외국인이라 이런 거는 상관없고. 근데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다 옛날 거잖아요. 어디서 봤어요. 근데 뭐 외국인들이 뭐 더 다르고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이걸 갖다 주면서 돈을도 조금 놓고. 이거 뭐야? 이게 다 돈이야. 아니 거의 다 배관인데. 내려갑니다. 여기는 내일 아침에 오는 걸로 합시다. 야스. 와, 이렇게 직접 안내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아, 오케이. And breakfast, we have a two restaurant. You can choose only one. 아, 오케이. Sure. You have any question? 야, 이게 나가기 아까운데? 대나무네? 온천 가는 길은 여기네? 가볼까? 지금 가봐. 별관이야? 이거는 기념품 샵인가 봐. 엄청 여기네. 해적선 가네. 어디 안 가도 될 것 같아. 야, 걔는 비둘기 아니고 오리야, 오리. 오리야? 어. 근데 후지산 어디야? 안 보여 여기서. 넘어가야 돼. 좋은 자리 잡았네요. 여기 벚꽃 폈으면 더 예뻤을 텐데. 아쉽다. 이거 벚꽃이야. 여기 호텔은 그냥 하루 종일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여기 제가 유럽 여행 이후에 처음으로 이런 유럽스러운 경치를 본 것 같아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날씨도 좋고. 약간 스위스 같아. 진짜 약간 스위스 같아요. 진짜. 막 무슨 리터 스위스는 다 필요 없고. 진짜 여기. 날씨 좋을 때는 하코네. 발바닥이 너무 아프다. 나도 발바닥 이제 아파. 부지상 안 보여. 어디로? 이거? 이거? 왼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 여기 어딘가에 부지상인 것 같아. 와, 여기는 약간 약간 어디랑 비슷한 느낌. 약간 그때 옥룡설사. 아, 말이 안 나온다. 저기도 약간 그런 플랫폼 있고 막 이렇게 올라와서 막 산 보이고 구름 보이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기 약간 저기 가기도 하고. 자,
페르마트. 나도 한번 뛸까? 응, 여기서 뛰어. 하나, 둘, 셋. 짠. 다시? 아니야, 그냥. 자, 다시 뛰어. 하나, 둘, 셋. 가자. 잘 찍었어? 바빠. 응? 바빠. 심리적으로 아팠어. 아직 시간 있어. 33분이야. 37분이다. 이제 들어갈까? 그래. 여기 약간 못 돌아갈 것 같은 느낌이야. 여기 뚫고 가면 아무도 없을 것 같아. 뭐 사람들 목소리가 들려. 아! 아! Amazing. 야, 그럼 밤에 또 흐려지겠다. 이 그러겠지? Let's go. 마지막 배가 나왔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거 안 타고 뭐 탔죠? 일정이 너무 빡빡했어요. 아 진짜 여기는 어디든 제대로 놀려면 최소 뭐 2-3일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하코네도 다이치기? 막 가와쿠치코랑 뭐 후지산 하루자리 코스로 많이들 하시는데 이제 시간이 있으면 제대로 보려면 최소 3일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해가 점점 지고 있네요. 와 진짜 크다. 왜 이렇게 커? 거의 허벅지만, 아 허벅지보다 더 두꺼운데. 왜 이렇게 커? 미안해, 먹을 거 없어. 여기는 다 비슷한 옷. 좀 살까? 사서 걔네 좀 줄까? 베간인데? 비어있는 거 아니야? 이건가? 빈 봉지인데? 빈 봉지인데? 없어. 아쉽네. 여기는? 어, 있다. 잉어 그 잉어 밥 아니에요? 이거? 너무 큰데? 한 박스. 아이고 쏘리. 니네 준 거 아니야? 쟤네 거 다 먹네. 아니 이노한테 주는 거라고. 니네 왜 와? 야씨. 어. 너무 거. 아이씨. 누구 주려고? 아이씨. 방법이 있어. 많이 주고 걔네들이 다 싸우게. 하. 그리고 이놈. 아씨 안 되겠다. 春江水暖鸭先知 무슨 뜻이냐면 봄에 물이 따뜻해져서 오리가 먼저 안다. 오늘 지금 6시입니다. 오늘 일정도 거의 다 끝났고요. 이번 일본 여행은 5일인데 오늘은 네 번째 날이고 내일은 마지막 집에 가는 날입니다. 마지막 날보다는 그 마지막 날의 전날이 더 아쉬운 것 같아요. 이번에는 도쿄 2일, 시즈오카 후지산 주변에 3일 일정으로 했는데 그냥 항상 어디 가든 한 군데에서 너무 시간이 짧은 느낌이 항상 들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하코네만 한 2-3일 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 하코네는 한 하루 정도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요. 1.5일. 그래서 너무 아쉽고 뭔가 보고 싶은 것도 많고 좀 더 시간이 길면 뭐 후지산에 뭐 야경은 못 보겠지만 일부 막 이런 일출도 보고. 근데 항상 여행은 그렇죠 뭐.
아쉬움 좀 남기고 다음 기회를 기대하는 건데 그냥 이번에 끝나고도 언제 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집에 가서는 열심히 돈 벌어야죠. 이제 배고프네요. 마지막 만찬을 하고 이제 호텔을 들어갑니다. 저 자주색 돋보기 본 사람이 인터뷰한 사람. 연예인인가? 샤브샤브냐? 샤브샤브 그냥 너가 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지? 뭐. 원래 680인데 오늘 880이다. 근데 내가 그 시세 때문에 그런 거 같아, 해장보다. 아. 괜찮아? 응. 이거 탕긋탕긋해. 맛있다. 아, 오케이. 고기가 너무 많아요. 고기 너무 많은데요. 이거 지금 어떻게 다 먹어? 이거 소스는 뭐 내가, 소스는 내가 만든 건가? 오. 약간 김치 맛이 나는데? 김치 맛이 나? 익었어. 맛있지? 응. 고기 그냥 고기 맛이야.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처음에 김치 맛이라고 생각했는데 결론이 그거예요. 샤브샤브 하이디라우지. 겨울엔 못 뵐 것 같아.